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뭘 이야기할 거냐면은, 이제 지난 5년 동안 이제 우리가 7급 기출 문제가 520문제가 있습니다. 520문제 중에서 이제 경찰 간부 시험은 이제 200문제가 있고요. 자, 뭐 40문제씩 5년이니까.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2015년하고 2016년에 기상직 7급이 이제 20문제, 20문제씩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매년 60문제씩 있죠. 자, 이렇게 이제 합쳐보면, 52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자, 이번에 이제 7급 기출 문제 편을, 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좀 통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난이도 상중하로 나눠봤습니다. 뭐, 9급도 그렇게 표시를 했지만, 쌤이 일반적으로 이제, 난이도 하라고 하는 것은, 뭐,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에서 이제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난이도 중은, 사실 고등학교 교과,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데, 선택지 하나나 두개 중에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나, 자, 또는 탐구 자료가 굉장히 어렵거나, 뭐, 요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난이도 중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난이도 상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사실 만점방지용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으로는 절대 답을 도출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이제 9급의 경우에는 지난 5년 동안 870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 자, 이건 자 만점 누가 봐도 이건 만점방지용 문제다. 이런 게 이제 9급의 경우에는 870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7급은 또 7급인지라 지금 보면 이제 10문제가 있어요. 자, 이 10문제가 대부분 이제 작년 올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작년 국가직 7급이 지금 유례 없이 어려웠죠. 그래서 이제 작년 국가직 7급에 이렇게 선도경영 문제하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여기는 자 뭡니까?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문화재 훼손에 관한 문제. 이두 문제는 사실은 만점방지용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이 중에서도 엄밀히 말하면 선도경영 문제가 엄밀히 말하면 진짜 상문제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일제시대 문화재 훼손은 어떻게 요령껏 문제 정답을 도출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난이도 상인지 또는 중상인지 좀 애매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올해 국가직 7급도 만만치 않게 어렵게 남았지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국가직 7급에서 최치원 문제라든지 그다음 이제 여기는 고려시대 조은제도라든지 이두 문제는 사실은 자, 두 개까지는 압축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정답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이건 난이도 상 만점방지용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국가고시센터에서 낸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리고 전통의 강자 서울시 7급 있죠. 이 서울시 7급은 이제 지랄 개떡같기로 원래 소문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7급 문제 중에서 만점방지용 문제. 이 만점방지용 문제는 지금 보면 이렇게 올해 서유구의 둔전논 낸 문제 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작년에 조선후기 서적 편차 문제 낸거 있죠. 그다음 이제 그리고 올해 중인과 서울의 기록문을 낸 문제 있죠. 요세 문제는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7급 문제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가 공개된 게 4년이니까요. 4년 동안 80문제 중에서 이렇게 요세 문제는 사실상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깝다. 정답을 확정할 수 없다.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에선 뭐 우리 기본수도 마찬가지죠. 정답을 하나로 압축할 수 없다. 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경감 문제는 2013년 경감 문제가 이제 조선전기 음악을 물었는데 아주 좀 뜨악한 문제. 자, 물론 이제 답을 어느 정도는 압축할 수 있지만 둘 중에서 하나를 확정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기상직 문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기상직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직 7급 보면 올해 평안도 지역을 묻는 문제, 그다음 이제 작년에 정말 뜬금없는 문제죠. 일제강점기 여성 독립운동가를 묻는 문제. 자, 이 문제들은 사실은 저보고 풀라고 해도 이게 좀 아리까리한 뭐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여기는 이열 문제는 구준생들은 구급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건 손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준생들도 뭐 칠준생들은 이건 뭐 좀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구준생들도 가만히 보면 아주 황당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둘 중에 하나, 1, 2, 3, 4번 선택지 중에서 둘 중에 하나로는 압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면 찍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잡자고 구준생뿐만 아니라 칠준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솔직히 말해서 1년에 뭐 진짜 작년 올해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서 1년에 이런 문제 한 두세 문제 나옵니다. 맥시멈 한 세 문제 나옵니다. 세 문제 뭐 좀 심하면 한 네 문제까지 나오죠. 자, 뭐 기상직은 좀 워낙 예외적인 시험이니까 빼고요. 기상직 빼면 뭐 사실 서울시에서 한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에서 한두 문제 뭐 나오죠. 자, 근데 이런 문제 잡자고 범위를 넓히기로 따지면 자, 이거는 뭐 8,000문 강의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이건 1만 2,000문. 자, 그다음 뭡니까? 2만 문짜리 개념 강의를 들어도 이건 소용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확실히 잡기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에서 플러스 2%, 3%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동영 시즌2나 3 또는 천재 자, 이런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문제 푸는 감을 좀 익히고 이렇게 해갖고 선택지 1, 2, 3, 4번 중에서 두 개로 압축한 다음에 더 이상 안 되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이런 문제, 이 만점 방지용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뭡니까? 이게 어떤 가이드를 못해서 좀 찝찝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정직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노량진의 강사들이 자기 강의 들으면 이런 문제 잡을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이거 정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가 빵꾸 났으면 노량진에 있는 강사들도 다 같이 빵꾸 나는 겁니다. 7급 전문 강사 뭐 다 같이 빵꾸 나는 겁니다. 제가 빵꾸 났는데 그 사람들이 잡았다는 이야기 거의 제가 못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쌤하고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36쪽에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37번의 17번 문제를 보시면 여기서 제가 이제 작년 국가직 7급 문제인데 작년에 제가 해설 강의할 때도 테이프 틀어보세요. 지금 유튜브에도 해설 강의 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선덕여왕을 못 뽑아줬다. 그러면 사실 좀 약간 좀 한국사가 좀 이렇게 교양 한국사든 뭐든 좀 부족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 국사를 편찬했다 진흥왕입니다. 자 그다음에 3대모을 편찬했다 신라말의 진성여왕입니다. 1번과 3번은 일단 제껴야 되겠죠. 그다음에 2번과 4번 중에서 답을 압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경간에서 이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직 7급에 나온 적도 있고 자, 요 소재가 지금 벌써 이 선덕여왕 요 소재가 벌써 두 번 세 번 작년 올해 재작년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자, 요렇게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서브노트나 개념 강의부터는 요걸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선덕여왕이 이제 이게 이제 삼국유사 자, 민간설화죠. 자, 여기 이제 선덕여왕에 얽힌 이 직이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이삼사. 쉽게 말하면 이제 미리 알았다 세 가지 일을. 그러면 자, 미리 알았다 세 가지 일을 자, 어떻게 요 세 가지가 뭐냐? 그렇죠. 당나라 황제가 당나라 태종 황제가 이제 꽃씨와 자,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 모란꽃의 그림을 보내 줬어요. 선덕여왕한테. 근데 이제 선덕여왕이 그 모란꽃에 나비가 없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만약에 이 씨를 뿌려서 꽃이 핀다면 그 꽃에는 아마 향기가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뭐라고 모란꽃 자 모란꽃에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선덕여왕이 예언을 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선덕여왕이 상당히 지혜로운 여왕이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자
이 여금곡이라고 하는 곳에 백제병사가 매복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한겨울인데, 자, 영묘사라고 하는 절에서 개구리가 미친 듯이 울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서 이제 여왕께서 예언을 하셨다는 거지. 그 여금곡에 병사들을 데리고 가봐라. 자, 백제군이 매복해 있을 거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자기가 매달 며칠 날, 자, 뭡니까? 죽을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세 가지가 바로 선덕여왕에 얽힌 직위3사. 요세 가지를 미리 알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요걸 소재로 하는 문제인데, 솔직히 고등학교 교과서 지식을 좀 넘어서죠.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평상시에 수업시간 이걸 시험이 출제되기 이전에 선생님들한테 이걸 수업시간에 듣기는 쉽지 않죠. 항상 저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이 진도에 쫓기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상당수는 뭐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는가 하고 수업시간에 이걸 뭡니까? 수험적으로 다뤄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 이 문제에서 구준생들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여기서 선덕여왕 잡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진흥왕, 동그라미 3번은 신라발의 진성여왕, 여기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애시 찍자. 이게 구준생들의 태도고요. 칠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영묘사가 뭔지, 그 다음에 오은태평성이 진덕여왕과 관련된 것인지, 이런 것을 알아주는 게 칠준생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저 선생님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면, 올해,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최치원을 못 뽑아줬다. 요건 솔직히 구준생도 안 되고, 칠준생도 더욱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최치원 못 뽑아줬으면, 눈치가 심하게 없거나, 아니면, 이분은 한국사 공부 제대로 하는 거죠. 수업을 안 들은 거죠. 강사들 중에서 이걸 수업 시간에 최치원이, 자, 12살에 당나라 유학을 떠났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자, 어린 최치원에게, 자, 10년 안에 빈공과에 합격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넌내 자식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유명한 일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치원을 뽑아주는 것은 뭐, 제가 봤을 땐다 해줘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자, 동그라미 1번이 최치원이 쓴 역사서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난랑비서에서 현묘지도란 얘기를 했다, 최치원이.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경간에 출제돼 갖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죠. 제가 구준생들한테도 요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왜 만점방지형 문제라고 보냐? 바로 동그라미 3번과 4번 때문에 그렇죠. 자, 3번이 법장화상전이 최치원이 쓴 거다. 솔직히 저도 이번에 시험 나오고 알았습니다. 자, 한국사 강의 제가 만으로 20년 했어요. 저도 올해 시험 나오고 나서 이게 최치원이 쓴 건지 저도 올해 알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정말 치사빤사한 건 동그라미 4번에다가 아마 3번 답친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4번이죠. 왜? 사삼비명이 사실은 잘 나옵니다. 최치원이 사삼비명을 썼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이번 기회에 칠준생들은 사삼비명에 뭐뭐 있는지를 알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성주사 낭해 화상 탑비. 자, 그다음 뭡니까? 쌍계사 진감선사 탑비. 그다음에 대순복사 비명. 그다음에 봉암사 지증대사 탑비. 자, 요렇게 세 개의 탑비와, 자, 그다음 이제 하나의 뭡니까? 뭡니까? 승려의 비명. 자, 요렇게 네 개를 합쳐서 사삼비명이라고 한다. 물론 저는 사실 뭐 어렴풋이 외우고 있지만, 이게 맞다 아니다 정도는 구별할 수 있지만, 수험생들이 사삼비명을 달달달 외웠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지엽적이고 무리한 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자, 구준생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죠. 아, 여기서 최치원 뽑아준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최치원 맞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판단하기 어렵다. A씨 찍자. 이게 구준생의 태도고요. 올바른 태도고. 그 다음에 이제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자 법장 화상전은 이건 개오바고. 그 다음에 여기는 4.3비명이 뭘 지칭하는 건지 7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좀 봐주자. 왜? 4.3비명을 경관에서도 물은 사례가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7준생들은 4.3비명이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4.3비명이라고 한다. 까지 해주자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선생님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뭐냐면은 자, 올해 국가직 7급에 나왔던 자, 고려시대 좋은 제도입니다. 자, 고려시대 좋은 제도다.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1번만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거죠. 자, 고려시대 양계. 자, 북계와 동계가 여기는 익류지역이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계승돼갖고 뭡니까? 함경도, 그 다음에 이제 평안도가 익류 지역이다.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동그라미 1번만 확실하게 제끼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자, 여기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이지만 사실은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이 맞는 얘기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수업 시간에 다룬 강사도 아마 없을 거고 기본서에 어디 기퉁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가르쳤다? 이거는 좀 아니죠. 자, 여러분 사실 갑툭튀인데 동그라미 3번의 주교사는 자, 여러분 뭡니까? 정조 때 뭐 유명한 얘기죠. 화성에 능행을 할 때 자, 정약용이 한강 주교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포나라 위해서 이 배들을 징발해 갖고 그 배를 이어서 이제 배다리를 만든 거죠. 자, 그 배다리를 만들 때 자, 뭡니까? 이게 당시에 이제 그걸 관장하는 관청이 주교사였다는 거죠. 주교사.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푼 사람이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7급 국가직에 응시한 사람들이 한 뭐 한 3-4만 명 됐다고 칩시다. 그 3-4만 명 중에서 아마 5명도 안 됐을 겁니다. 이걸 알고 푼 사람은 아마 5명도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쌤이 이제 거기다가 해설에다가도 자세히 써놨지만 이렇게 되죠. 9년이 있어. 이 9년에서 지방에 이제 고려의 경우에는 13곳의 조창이 있잖아. 그렇지? 그다음 이제 서울에 이제 뭡니까? 개경에 자, 경창이 있단 말이야. 좌창과 우창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9년에서 여기는 이 조창으로 나르는 것은 지금 뭡니까? 그렇죠. 9년의 책임이고 그 9년의 농민들이 이 운반을 책임졌다 이거지. 자, 근데 지금 여기는 그걸 물은 게 아니지. 조창에서 여기는 경창으로 운반을 누가 했냐는 거지. 이건 뭡니까? 이 조창에 13곳의 조창에 소속된 이 조창민이 향소부곡처럼 뭡니까? 이 조창에 소속된 사람들은 약간 특수한 지위를 갖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향소부곡민하고 사회적 지위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 사람들이 여기는 개경의 경창까지 운송을 책임졌다 이것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물은 거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서 이쪽으로 나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나르는 걸 조창민이 담당했다. 요 문장 이상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 솔직히 9준생 할 필요 없어. 근데 7준생은 이번 기회에 요걸 좀 봐두는 게 좋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은 이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을거지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 가을거지를 해서 자, 9년에서 이제 자, 이런 뭡니까? 집산을 시키는 것은 보통 11월까지 집산을 시켜요. 그다음 이제 한겨울에는 운반하기 어려운 점이 많죠. 뭐 폭설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5월달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뭐가 되죠? 농번기가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2월달에서 5월달. 자, 여러분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기 전에 자, 그 전에 가을거지를 해갖고 자, 여러분 11월달까지 뭡니까? 9년에
자, 여러분 집산을 시킨 다음에 이걸 뭡니까? 조창에다 모아가지고 이 조창에서 뭡니까? 서울에 경창까지 가까운 곳은 4월까지 그 다음에 먼 곳은 5월까지 조운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칠준생들은 2번과 4번 문장이 맞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구준생들은 동그라미 1번 문장까지 하시면 되겠고, 알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요 1번 문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만점방지용 킬러 문제가 맞습니다. 사실 이걸, 정말 답을 확신하고 푼 사람은 아마 수만 명 중에서 제가 장담하건데 5명도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조선전기 음악. 자, 이게 뭐 진짜 이게 좀 갑툭튀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확실히 여러분들이 2번과 3번은 틀렸다는 걸 가려내야 됩니다. 구준생들도 이건 가려내야 돼. 정감보라고 하는 것은 세종께서 만든 것이.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이고 이미 출제도 여러 번 됐어, 맞지? 그 다음에, 자, 아깝게 보면 세종 때 박연이 아니라, 자, 세종 때 박연이 악을 정리한 거고, 아깝게 보면이라고 하는 것은 성종 때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찬을 한 것이. 2번과 3번은 확실히 정답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1번 아니면 4번이죠. 됐죠? 자, 어차피 뭡니까? 1번과 4번은 우리가 잘 못 들어본 이야기야. 구준생들은 여기서 그냥 찍어야 됩니다. 구준생들은 여기서 찍어야 돼. 근데 칠준생들은 이번 기회에 좀, 자, 4번이 맞다는 것을 합자보를 알아둘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 이 통례원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정도는 칠준생은 해줘야 돼. 자, 여러분, 사부님이 아마 수업시간에 조선시대 잡가 말고 취재에 대해서 수업시간에 우리 기본서에도 설명이 좀 나와있고 선생님이 개념편 수업에서 살짝 다룬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취재를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음악, 자, 그 다음 뭡니까? 그림, 자, 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했다고? 자, 여러분 그림, 이 화공들을 담당하는 관청이 어디? 도화청, 도화원.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뭡니까? 이 악공들 있죠, 악공들. 이 악공들, 음악을 담당하는 관청이 제가, 자, 이런 말하고 장악원 또는 나중에 뭡니까? 장악서라고 불린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기본서에 읽어보면 어디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개념편 수업할 때 요 취재를 설명할 때 요런 얘기를 아마 살짝 했을 텐데, 저도 내가 살짝 했으니까 또는 우리 기본서에 한 줄 나와 있으니까 나 수업시간에 가리킨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양심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어쨌든 자, 2번과 3번 제낀 다음에 1, 4번 중에서 찍는 것이 최선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조금 머리 돌아가는 친구들은 통례원 하면 아, 아래? 이건 예절? 의식? 절차? 이런 거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이 들어갔으면 음악은 뭐 악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에이씨 남는 건 동그라미 4번밖에 없겠네 라고 해서 찝찝하지만 4번 쳐서 맞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이 또 만점 방지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는 1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5번 문제는 여기서 이제 홍경래난은 뽑아줬죠. 그럼 이제 홍경래난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평안도 지역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다 뽑아줬을 거라는 거지. 여기서 이제 평안도를 묻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사실 동그라미 1번에 영정조 때, 자, 사실 영정조 때는 뭡니까? 탕평정치 차원에서 이 지방에 대한 차별도 어느 정도 뭡니까? 이게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동그라미 1번은 당시 사료 상황과 조금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동그라미 4번밖에 제낄 게 없어요. 이게 사실은 동그라미 2번과 3번 조금 애매하죠. 동그라미 1번을 답치기도 좀 애매하고, 자, 이 문제는 좀 애매합니다, 좀.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써놨습니다만은 사실 이 평안도 지역이 또 의외로 뭡니까? 문과 합격자가 8도 중에서 가장 급제율이 한양 다음으로 높답니다. 저도 이건 상당히 의외입니다. 하지만 당시 뭡니까? 이 평안도민에 대한 차별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호남에 대해서 이제 뭐 차별하는 거하고 뭐 비슷한 정도로
이 조선기에 뭡니까? 이 평안도민들에 대한 차별이 되게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평안도민들은 이렇게 자 과거를 적극적으로 쳐갖고 과거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실제로 중앙에 요직에 임명된 사례는 되게 드물었다는 거죠. 3번과 4번을 함께 세트로 이번 기회에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실 평안도 지역은 사족층 자체가 형성이 좀 덜 돼 있고 사족층보다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이 향인들 알겠죠? 자, 뭡니까? 이게 이 분홍들이나 자, 부유한 상인들 이런 애들이 이제 향권을 장악한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실제는 이제 홍경래의 난을 주도한 세력도 그런 세력이었고 그래서 이제 2번과 3번과 4번이 사실은 뭡니까? 조선후기에 홍경래의 난을 이야기해서 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까? 자, 당시 이제 홍경래 반란 세력이 지방차별 타파를 내걸었는데 과연 당시에 조선후기에 뭡니까? 이 평안도민들에 대한 차별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다음 이제 거기다가 뭡니까? 이 평안도 지역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뭐 은광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대청무역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편인데 이것저것 이제 뜯기는 게 되게 많았던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 그다음 이제 뭡니까? 이렇게 좀 출세길이 이렇게 좀 제한돼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홍경래난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원인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15번 같은 문제 솔직히 정답을 확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좀 동그라미 2번, 3번, 4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특히 3번과 4번 선택지를 이렇게 묶어서 좀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이 문제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84쪽에 19, 한 문제 더 있네요. 그 앞에. 아, 실황 문제. 자, 180쪽에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요, 조선기 토지개혁론에 관한 문제인데, 기억과 리을을 읽어보면 이건 확실해요. 이건 이제, 구준생들 또 기억이 맞다, 리을이 맞다 정도는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풍석서유구라고 하는 사람의 둔전론은 저도 사실 우리 기본서에 안 실어놨던 겁니다. 저는 사실 이게 구준생들은 당연히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칠준생들도 이걸 알 필요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티그세 정약용의 정전제는 7급 국가직에도 좀 깊이 있게 문제를 낸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왜 니은이 틀렸고 니은은 뭐가 틀렸냐 그 다음에 디귿이 왜 맞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요. 서위구의 이제 둔전론은 사실 뭡니까? 이게 뭐 시범적인 어떤 구경농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서유구의 주장이 제가 해설을 밑에다 비교적 좀 자세하게 써놓긴 했지만 이 서유구의 주장은 서유구가 이제 넓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중상실학자에 조금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은 영농기술의 혁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농업 생산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뭡니까? 이 서유구의 둔전론이 지주제의 어떤 철폐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건 여기 있는 요거는 다 맞는 말인데, 앞에는 다 맞는 말인데, 지주제의 철폐로까지 이 서유구의 둔전론이 서유구의 토지개혁론이 나아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좀 애매하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이제 정약용의 정전제. 사실 정약용의 정전제는 되게 어려워요. 이게 기출이 한두 번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전론은 개념이 되게 쉬운 개념인데 이 정전제는 개념이 좀 어려워요. 자, 여러분 정전제는 뭐냐면은 저 옛날 주나라의 정전제가 있잖아요. 중국의 주나라의 정전제는 자, 거기는 이제 황토권이고 평원이니까 이런 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농토를 우물정자로 구획을 해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각자 이제 경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여덟 가구가 함께 경작하는 공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생산된 수확물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으로 갖다 바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저 옛날 주나라에 있었다고 알려진 이상적인 토지공유제, 바로 정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다산정약용은 이 여전제라고 하는 것이 여전제가 뭡니까? 이 여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을이잖아요. 30가구. 마을 단위로 공동소유, 공동경장, 노동량에 따른 분배. 자, 일종의 이제 공동농장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진으로 유배가기 전에는 이 여전론을 제기했죠. 자, 어디에서? 전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나중에 이제 강진으로 유배를 간 뒤에 정약용은 이 여전제 대신에 좀 더 현실적인 정전론 또는 뭡니까? 정전제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정약용도 바보가 아니니까 저기 뭡니까? 중원. 그 중원의 평원에서 실시하던 그 주나라의 정전제가 산악이 많은 조선의 현실에는 곧이곧대로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약용의 정전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만약에 이제 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획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획을 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계산상으로만 이제 구획을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량에 따라서, 여기 나오죠? 자,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사실 뭡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구획을 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뭡니까?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정전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거지. 알겠죠? 이게 주나라 정전제를 이 조선의 현실에 맞게, 자, 여러분 적용을 하자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 자, 여러분 실학자 중에서 중농실학을 집대성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써놨지만 이 설명조차도 아주 쉽진 않죠. 자, 국가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정약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자,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제 이 백성들의 사유지나 지주들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점진적으로 사들여서,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구획을 정해서 정전제 방,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경작을 시켜서 이제 구획을, 이 정전제 방식으로 이제 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구획을 정하고, 이제 구획을 정할 수 없는 것도 되게 많을 거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이걸 뭡니까? 자, 이, 자, 노동력의 양과 질에 따라서 계산상으로만 구획을 정해갖고 토지를 분급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정전제 방식으로, 주나라의 정전제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거지. 이게, 자, 정약용의 정전제가 되겠습니다.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에 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위구의 둔전론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따로 공부해야 된다. 이건 좀 오바예요. 구준생들은 절대 할 필요 없고, 칠준생들도 이걸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오바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칠준생들은 정약용의 여전론뿐만 아니라 정약용의 정전제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구준생들은 기억과 리얼만 확실히 좀 하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12번 문제는 요 니은 때문에. 자, 니은 때문에 이건 뭡니까? 사실 좀 어려운 문제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183쪽이 18번 문제죠. 저는 이 문제는 압축은 1, 2번으로 가능해요. 왜? 뭐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동국 여지승남은 성종때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중종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다. 그래서 디귿 다음에 미음으로 가는 건 확실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디귿 다음에 미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동적으로 리을로 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과연 오주연문 장전상고가 먼저냐, 만기요람이 먼저냐. 이건 뜨악한 거지. 사실 이제 만기요람은 순조 때 나온 책이고, 그 다음에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조선후기 백과사전류 저서인데, 저게 정확하게 몇 년, 언제 편찬된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체로 19세기 중엽 정도에 편찬된 백과사전류 저서다.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뭐 이런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연도도 정확하지 않은 걸 가지고 죽어서 순서배열을 물었으니까 이건 좀 오바죠.
둘 중에 하나만 내고 순서 배열을 하라고 그랬으면 난이도가 그냥 중정도의 평범한 문제일 텐데. 이게 우주연문 장전상고는 실제로 뭡니까? 편찬연도 자체가 애매한 거란 말이야. 저걸 주고서 문제를 냈으니까 좀 오바라고 봐야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이 문제는 1번과 2번,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로 압축한 다음에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3번과 4번 답친 사람은 이건 답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요. 1번과 2번 중에서 이건 찍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감으로 찍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런데 구준생들은 자, 여기서 뭡니까? 동의보감이 광해군 때, 신증동북이승남이 자, 어디? 중종 때. 이 두 개는 구준생들이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자, 요게 이제 자, 여러분 19세기에 백과사전류 저수다. 이규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이런 정도 구준생 아셔야 되고요. 이 만기로함이라고 하는 게 순조 때 편찬된 책인데 요 만기로함이 워낙 다양한 걸 많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만기요람은 이제부터라도 단은 좀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그 다음 문제. 184쪽에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뜨악한 문제죠. 중인과 설들의 저서를 묶어놓은 걸 고르라는 거지. 근데 이 문제도 2번과 3번은 제껴야 돼. 왜? 지복유설 누가 썼습니까? 이수광의 지복유설이죠. 이수광이 양반 4대부니까 이 새끼 제껴야지. 3번에 의산문답. 홍대용은 노론 명문가 자제잖아. 당연히 이 의산문답도 제껴야 되겠지. 호산외기나 풍요삼선이나 이런 거 몰라도 된단 말이야. 지복유설하고 의산문답 이 두 개는 확실히 제껴야 된단 말이야. 2번, 3번 답친 사람은 이건 약간 자, 얼빵한 사람이란 말이야. 정답은 1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겠지. 사실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됩니다. 느낌상으로 4번이다. 찍어야 됩니다. 이거. 자,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건 연암박지원의 한문소설이에요. 방경각 외전이라고 하는 건 연암박지원의 저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연조기감 할 때 이 감자가 붙었으니까 이 연조기감은 쌤이 세 번 시험에 인용됐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직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7급에 두 번 나왔어요. 이제 연조기감은 세 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시자고. 자, 이거는 자, 이진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라고? 자, 여러분 향리에 자, 뭡니까? 이 일대기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뭐라고 이게? 이게 연조기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연조기감 그 자, 써놨죠? 자, 설명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사하고 이향 견문록이 있는데 자, 규사하고 이향 견문록은 구준생들은 할 필요 없어. 근데 칠준생들은 규사하고 이향 견문록. 하도 자, 이향 견문록하고 규사는요. 진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번쯤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자, 연조기감은 세 번 출제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연조기감은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구준생들은 자, 요것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칠준생들은 요거와 요것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 맞아요. 자, 2번, 3번은 제껴야 되고 1번, 4번 둘 중에 하나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정답 고르기는 쉽지 않아요.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어디냐면은 일제에 의해서 훼손된 문화재를 이제 출제를 했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229쪽의 15번 문제. 229쪽의 15번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난이도 상 만점 방지용으로 할까 아니면 중으로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왜? 똥감이 2번을 이거 뭡니까? 이게 경찰이나 자, 그다음 뭡니까? 구급에서 이미 여러 번 기출됐던 이건 아는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2번은 아는 문장이고 이미 여러 번 기출됐고 이거 교과서 문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2번이 답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사실 난이도 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난이도 상으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사실 이 15번 문제가 난이도 중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상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자, 근데 자, 구준생들은 이거 확실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구준생들이 기억 문장, 1번 문장이 뭔지는 아셔야 돼. 1번 문장. 이 뭐라고 이거? 자, 이거 대보단이죠. 대보단. 알겠죠? 자, 궁궐에다 지은 사당은 대보단.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충남 괴산에다가 지은 서원은 만동묘. 알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요거, 만동묘와 대보단이라고 분석하는 게 맞죠. 기억은. 아, 동그라미 1번 문장은. 자, 그러면 티귿이 뭐냐? 티귿이 이게 장춘단이에요. 장춘단. 이 티귿이 장춘단이라고 하는 설명은 이번 기회에 칠준생들은 반드시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장춘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한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장충체육관. 이거, 뭐, 장충동, 뭐지, 족발. 이런 것만 떠올리지만 그 장충동의 유래가 바로 이 장충단이 있는 동네다. 그런 뜻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1번, 3번은 분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에 이건 끝까지 몰라도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건 이제 끝까지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러면 원구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여러분, 대한제국 당시에 고종 황제가, 자, 여러분, 황제가 된다고 하늘에다 고했던 장소고 황제 즉위식을 했던 곳이 바로 원구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자, 원구단하고 장춘단이 뭔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문장이 뭘 말한다? 1번 문장이 만동묘, 서원을 말하는 거라면 만동묘. 그 다음에 창덕궁 안에 있는 사당이라면 대보단. 이걸 지칭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직히 15번 문제는 상일까 중일까 좀 애매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 마지막으로 자, 어디냐면은 247쪽에 12번 문제. 자, 제가 10문제 꼽아놓은 문제 중에서 제일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사실 저도 여기서 박차정이 김원봉 와이프다. 요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근데 이 박자혜, 윤희순, 남자현 아 저도 진짜 뜨악합니다. 이거. 정답은 2번이래요. 이 박자혜라고 하는 분은 단지 신채호 선생의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자 이렇게 뭡니까? 28독립운동에 가담했고 대한민국 애국 부인의 근화해 이런 여성단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김마리아입니다. 김마리아.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강의 20년 했지만 이번 기회에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윤희순 저 정말 몰랐습니다. 자, 솔직히 여기서 이번 기회에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잘 몰랐던 분들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뭡니까? 윤희순, 남자현, 그 다음에 박자혜, 김마리아. 자, 솔직히 구준생들은 타치하지 마십시오. 칠준생들은 자, 요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 나오면 감으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진짜 저도 황당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쌤이 열 문제를 지금 지난 5년 동안 7급 기출문제 520문제 중에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문제. 자, 10문제입니다. 10문제. 자, 이 10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제가 복기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중에서 정말 뜨악한 문제. 야, 이건 진짜 둘 중에 하나 찍는 수밖에 없대. 최치호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뭡니까? 평안도 지역 묻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뭡니까? 조선기 서적 편찬 순서. 그 다음에 뭡니까? 중인과 서울의 기록물. 그 다음에 여성 독립운동가. 요렇게 한 대수 문제 정도는 이건 방법 없습니다. 이건 두 개로 압축한 다음에 그냥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명쾌한 방법을 제시를 못하지만 이게 정직한 겁니다. 이거 잡으려고 덤비면 자, 이거 압축해서 찍는 거 말고 이걸 정확하게 풀려고 덤비면 진짜 한국사 공부 범위 어마어마하게 넓혀야 됩니다. 그거 장수생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 아주 현명하고 전략적인 어떤 평가와 판단. 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난이도 상 만점 방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